지난번에 충치 치료 받고 가셨었잖아요. 그리고 치석이 많이 이빨에 생겨서 오신 거죠. 지금 현재 앞에 보니까 치석 젤리나 사탕 같은 단 음식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치석이 겉부분만 봐도 많이 심각한 상태고요. 그러면 오실 때도 혹시 젤리를 드시고 오셨나요? 이빨은 무난하세요. 그런데 아래 이 끈적한 젤리들을 다 떼어내야 될것 같아요. 평소에 양치질 하시나요? 지난번에 충치 치료하실 때 제가 분명히 하루 식사하시고 세 번은 양치질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잊으셨나 보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이빨을 깨끗이 이런 끈적끈적한 젤리 부분들도 다 떼어드리고, 그리고 이빨 양치질을 너무 안 하셨다고 하니까 치료실에 가서 지금 입 안을 지금 현재 살펴볼게요. 아, 하셨죠? 네, 입 안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벌레 보이시죠? 벌레도 있고, 지금 설탕을 막 수저로 퍼서 드셨나 봐요. 설탕도 입안에 그대로 있어서 바로 시급한 상황이니만큼 진료를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불을 켤 건데 살짝 눈이 부실 수도 있어요. 네, 가장 밝게 봤고, 일단은 여기에 드셨던 사탕이 굳어 있어요. 이거를 제거해야 될것 같고, 이빨만 중요한 건 여기 벌레가 생겼어요. 개벌레가 이 안에서 지금 커지고 있어서 얘를 빨리 끈적끈적한 젤리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환자분 입을 90도만 돌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렌이 여기 치석 먼저 제거를 해볼게요. 다행히 지금 쉽게 이렇게 떨어졌어요.
부위는 설탕 덩어리 같기도 하고 치즈 제거하고요. 제거가 안 돼서 지우게 볼게요. 네. 드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아직도 끈적여요, 끈적여. 그러면 여기도 벌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설탕을 많이 먹어서 지금 크기가 커진 거거든요. 자, 끄집어낼게요. 이렇게. 여기 있는 젤리들도 같이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통째로 제거를 했고, 여기에 끈적이는 것들 단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단음식은 이빨에 굉장히 안 좋고 잇몸도 잇몸을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거든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단 음식 많이 드시나 봐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고,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단 음식 드시는 것보다는 산책을 하신다거나 전체적으로 끈적한 부분들 많이 제거가 됐어요. 벌레 제거도 됐고,
때, 잔해를 그냥, 탁하시지가 않아서 약물을 좀 묻혀야 될것 같아요. 약물 묻혀서 이빨과 잇몸에 깨끗이 닦아드릴게요. 워낙 끈적이다 보니까 잘 닦아지지가 않네요. 약물을 최대한 많이 묻혀서, 이번엔 면봉으로 이용해볼게요. 완벽하게 약품으로 최대한 솜에 적셔서 닦아보도록 할게요. 윗부분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제거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랫이빨이 문제가 될수 있어서 아랫니 치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입을 180도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입의 문제는 지금 현재 설탕으로 향을 수저로 퍼드셨나봐요. 여기 안에 보이세요? 여기 설탕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반에 구슬이 다 지금 현재 제거가 됐어요. 이렇게 세게 보이시죠? 알설탕인가 봐요. 네, 근데 이게 불량식품이었는지 입에서 녹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엔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불량식품이고, 그리고 현재 설탕이
설탕을 이렇게 퍼부셔서 이 많은 설탕을 긁어내야 될것 같아요. 자, 수저를 한번 펴낼게요. 왜 설탕을 드시고 삼키시지 않으셨죠? 이게 녹지 않았네요. 안 그러면 이 설탕들도 다 치석이 돼서 이빨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치석들부터 긁어낼게요. 이렇게 치석이 있어서 치석이랑 설탕이랑 달라붙는 원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도 끈적이고 이렇게 끈적여요. 굉장히 이빨이 안 좋고 이런 치석이 많으면 결국에는 잇몸을 다 녹여서 면봉을 묻힌 자, 양
멍을 묻힌 면봉으로 한번 닦아낼게요. 자, 약물로 일단은 녹였고요. 입안에 설탕은 배통해야 될 것 같아서 손님 잠깐 앉으실게요. 입안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돼요. 자, 아직까지도 설탕의 잔해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깨끗이 닦아낼게요. 입을 계속 벌리고 계셔서 많이 아프시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거의 다 되어갑니다. 손님, 이빨이 지금 다 끝난 상태예요. 깨끗이 스케일링 긁어냈고요. 많이 힘드셨죠? 입 벌리고 계시느라. 네. 앞으로는 이빨 관리 잘 해주시고, 마지막 저희 간호사분께서, 치카치카 이빨 양치질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양치하는 법 잘 들으시고, 앞으로 계속 양치 하루 세 번 식사 후 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양치질 후에 이제 집에 가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양치질을 지난번 알려드렸었는데 환자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양치를 하실 때는 옆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위 아래 위 아래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 아래로 하시는데 세게 하면 잇몸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잇몸이 내려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동그랗게 원을 그려주듯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이빨당
앞니빨과 옆니빨을 다 끝났고요. 안에 어금니 부분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금니를 다 닦으시더라도 항상 우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빨 안쪽도 이렇게 아이고 여기 안에 보면 이빨 안쪽도 이렇게 이빨 안쪽에도 치석이 많이 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빨 안쪽 닦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위 이빨도 마찬가지로 위에도 안에쪽으로 항상 까먹지 말고 잘 닦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입천 정도 혀바닥도 이렇게 이빨 칫솔질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음번에 또 치석 많이 끼게 되면 방문해 주시고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